당연히 인도가 카레 본 그러니까. 고장이지 않을까? 아 느낌은 X온데 그치? 문득 아니야, 느낌은? 무조건 OX지. OX야 인도가 본고장이다? 어. 하나 둘 셋! 대박이네. 와 진짜 이쁘시다. 와 이분 진짜 제일 이쁘신데? 아 아유 아 이분 아유 여신 같다. 파키스탄 여신이요. 어, 파키스탄 아유보다 뭐 파키스탄 아니죠. 영상. 애니 어디서 왔어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애니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온 유키라고 합니다. 아. 잘 부탁드려요. 재밌다 진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나라 인도 분과 파키스탄 분을 모셨고요. 사실 저는 같은 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전에 1947년에 오케이. 우리 파티션 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 같은 나라였고 비슷하면서도 다르면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원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였고 subcontinent, Indian subcontinent라고 했어요. 이 민족이 똑같지만 다른 나라 되어가지고 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이 질문지가 있어서 이거를 뽑아서 이걸 맞추는 거지? 좋아. 저 먼저 뽑을게요. 귀여워요.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영어다. 아, 아니야. 영어가 그건 아니야. 따로 뭐 인도 말도 있고 파키스탄 말도 있겠지. 아니 왜냐면은 유럽 사람이라고 다 영어 잘한 거 아니거든. 그치만 인도 사람 영어 잘한다고 나 들었거든.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진지하게? 제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 나라 말도 따로 있더라고. 아 그치 필리핀도 따로 있지. 따갈로그라고. 근데 그 나라 사람들 다 영어 잘하시거든.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이랑 인도도 영어를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아니다. 오로 가? 아 X로 가 그럼?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저 이름도 약간 아. 그렇지. 그럼 왜? 영어를 많이 쓰는 거지. 영어를 쓰는 거지. 아 근데 가장이라 했잖아. 가장. 힌트는 제 진짜 이름은 N이 아니고요. 닉네임이에요. 그래. 아. 근데 이거 다 맞추면 또 재미없죠. 여기도 여기도? 인도도? 인도도? 둘 다 X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줘. 아 반반 아~ 아니다 아, 좀 아니다 근데 반반 근데 아니다가 좀 더 근데 인도 말도 있죠 따로 인디아 말도 우리는 사실은 22가지 언어가 있고 22가지? 네, 제일 많이 하는 언어는 힌디어라고 불러요. 아, 힌디어 그럼 유키는 한국어도 하니까 23가지 언어를 하는 거예요? 아니 힌디어하고 영어도 하고 마라티어하고 벵골리 마라티는 제가 왔던 도시 언어 있고 아~ 벵골리어는 제 머들텅 힌디어는 제 아버지가 하는 언어예요. 우리 가족 명을 가끔 영어로도 얘기하고 힌디어로도 얘기하고 벵갈리어도 얘기하고 그리고 친구분들이랑 마라티어로 얘기해요. 아 저도 그럼 X에서 파키스탄에도 그렇고 70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언어도 70개? 네 사투리도 그렇고 언어도 이게 사투리 포함해서 언어 한 되게 많아요. 아빠가 하는 언어랑 엄마가 하는 언어 자녀가 둘 다 할 수 있거나 그래서 저희도 그거 우르두어라고 해요. 힌디어랑 말을 비슷하지만 말을 소통할 수 있는데 글을 저희가 읽을 수 없고 이분들도 저희 글을 읽을 수는 없어요. 아 근데 소리로 하면 네, 네. 저는 카시미르라는 지역에서 왔어요. 거기는 저희가 힌드고라는 카시미르요. 그리고 저는 우르두어도 하고 영어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고 저는 원래 할리우드 영화 대부분 파키스탄 분들이 할리우드 영화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아메리칸 잉글리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아니에요. 네 맞아. 그 아메리칸 잉글리시 말했잖아요. 우리는 British English 배우고 있어요. 아 저희가 교과서는 British이고 아 오케이. 그 pronunciation은 저희가 British을 못해요. Subway 아세요? Subway는 아세요. Train. Train. Metro. Metro. 그리고 elevator 아니고 lift. Lift. 네 lift. 여자들은 화장할 때 이마에 반두를 찍는다. 반두가 이거죠? 근데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긴 오지, 뭐. 아, 이건 나 진짜 모르겠다. 일단 여기는 오야. 하나만 맞추면 돼. 애니. 뭐 할 수도 있죠, 지금은 제가. 옛날에는 근데 같은 나라였잖아. 파키스탄도 반두를 찍지 않을까?
근데 이 화장은 요즘이잖아. 인도 파키스탄 한 나라 때 그때도 화장했죠 여자분들이. 네. 일단은 우리 유키는 너무 예쁘게 반도 좀 찍었고 애니는 안 찍은 걸까 안 찍는 걸까. 근데 사실 인도가 반도가 있는 건 우리도 익숙하잖아. 어 그치? 맞아 맞아. 근데 파키스탄엔 이게 있나? X하자 OX 하자 어때? 오케이. 여기 인도는 O 반도점을 찍는다. 파키스탄은 X 안 찍는다. 하나 둘 셋. 맞아 맞지. 아, 그러네, 맞지. 그러네. 그러니까 반도는 저희가 이제 찍긴 한데 근데 메이크업 할 때는 그렇게 많이는 안 찍어요. 이게 하면은 아 인도 스타일 메이크업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반도를 왜 찍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어봤던 책에서 빈디가 있는 거 결혼했던 분이 또 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거 패션 트렌드 있는데 그냥 다 분이 인도 전통 옷을 입을 때 빈디 써요. 파키스탄에서 저희가 개념이 종교적인 영향이 좀 더 커요. 이게 힌두 분들이 이거 찍어요. 이거 찍으면은 파키스탄 힌두. 힌두는 너무 드물어요. 있긴 있어요. 그럼 파키스탄에 이슬람. 네, 이슬람 97%인가? 문화적으로 인도 스타일이다. 네. 종교적으로 보면은 힌두 스타일이다. 어른 애들이 검은색 입고 있어요, 빈디. To avoid bad luck and evil eye. 그거 때문에도 써요. 그래서 그 뷰티 스팟도 있잖아요. 그 좀 귀 뒤에 아니면 여기 도시마다 여기에 빈디 타투하는 문화도 있고 거기 라지스탄에 가면 three dot 이렇게 타투하는 문화도 있어요. 저희 파키스탄 쪽에 있는 라지스탄도 이렇게 찍어요. 이거는 네, 멀리 조심해, 가는 곳. 조심해. 조심하고. 네. 조심하고. 유미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찍어보게. 한번 해줘, 화장. 네, 해드릴게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네. 이거 스티커를 팔았어요. 좀 재밌는 이야기 있는데 우리는 스티커로 빈디 팔아요, 집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거울 앞에 스티커로 빼고 그냥 거울에 찍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다시 사용하면 다시 찍어요. 네, 이렇게 사람 사람 다 똑같다. 우리도 약간 여자들 속눈썹 붙이면 뗄 때 좀 아까워가지고 한 번 더 어떻게? 네. 한 번 더 써? 아, 진짜로? 약간 여기다 놔. 이렇게 있으면 가끔 흠칫 놀라. 벌레인 줄 알고. 맞췄다 우리. 그치? 그러니까 네. 우리 되게 좋아. 있어요. 맞지? 지금 다 맞췄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와. 일단 종류. 신기하다. 죄송해요. 그래서 일단 힌두교 저는 이슬람 돼지고기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 네. 어떡해요? 인도는 먹는 것 같아. 미안 유키. 반응을 보니까 먹는 것 같더라고. 인도에 소가 있지 않나? 소가 많지 않나 길거리에? 소를 안 먹지 그쵸? 않아? 소를 안 먹으니까 돼지고기는 먹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보지 않을래요. 네 오케이. 여기는 X. 이게 왜 X였지? 어? 아니야? 둘 다 O 아니야? 근데 애니가 지금 눈빛이 뭔가 유미 아니야, 유미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잠깐만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는 종교가 뭐지? 이슬람. 이슬람 돼지고기를 못 먹어. 그럼 X지. XO? 어때? 나 믿어봐. 하나 둘 셋. XO. 어, 맞네! 제 실수예요. 인도에서 우리 사실은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 분들이 소고기 안 먹고 그리고 우리 치킨도 많이 먹어요. 자기 religion, 자기 교마다 그런 거 다를 수 있어요. 가끔 힌두 사람들이 사실은 고기도 안 먹어요. 그냥 야채만 먹어요. 먹는 편? 어, 돼지? 저는 다 먹어요. 회! 회! 회 많이 좋아요. 아, 저희가 아예 배고파.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네, 돼지고기는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파키스탄? 전부 네, 다? 네, 전부 다. 종교 상관없이? 그렇죠. 내가 파키스탄 사람인데 이슬람교가 아니야. 그래도 못 먹어요? 파키스탄에 못 팔아요. 아, 팔 수 있는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 먹어요? 소 먹죠. 소 다 먹고 닭고기, 소, 양 맞아. 무슬림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궁금하지도 않고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안 먹어봤어요? 삼겹살도 안 먹어봤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돼지를 왜 못 먹어요? 술이랑 돼지고기 먹으면은 이게 몸을 해치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닭이 네.
그거 아~ 네, 똥도 먹고 땀이 나지 않아서 그 땀이 아~ 계속 살 안에 있어요. 풀 먹는 동물들이 저희가 먹을 수 있고 잡식이니까 돼지가 네. 소는 풀만 먹는데 돼지는 이것저것 다 먹잖아. 그치. 네, 술도 그런 이유로 좀 정신이 없어. 그럼 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직까지 못 먹어봤어요. 아, 앞으로도 삼겹살에 소주 먹어봤어요? 어, 저는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카레 본 고장이다. 카레 본 고장이다. 당연히 인도가 카레 본 그러니까. 고장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유키와 저 애니의 저 리액션을 보면 아 느낌은 XO인데 그치? 뭔가 아니야, 느낌은? 무조건 OX지. OX야? 인도가 본 고장이다? 어. 아 근데 여태까지 인도 카레라고 불려온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 그치? 뭔지 알지? 아 근데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 XO? 오늘 유미가 되게 좋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아! 아 맞네 봐봐! 뭐야? 맞잖아! 본고장이에요? 제 생각은 인도 히스토리 역사가 너무 길어서 카레가 인도 남쪽에서 타밀나도 이런 도시에서 올 것 같아요. Britishers when they colonized India 그때는 카레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거 있잖아요 한국의 지게 근데 지게도 아, 좀 다른 맞아, 맛으로 맞아. 있는데 인도에도 카레 다른 맛으로 맛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도 분한테 아 이거 카레 맛이다 우리 다 이해 못해요. No. 다 카레 안에도 향신료가 좀 달라요. 카레마다. 엄청 다양해서 초록색 카레도 있고 시금치 거기 안에 시금치 있는 데 들어가요. 초록색? 네. 어, 맛있어. 미쳤어. 개맛있어. 네. 커리에 이런 묘미를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그 인도 식당, 인도 카레집 가면은 카레를 3개, 4개 이렇게 시켜가지고 네. 여러 개로. 아, 저희가 이제 커리는 본고장이 아닌데 예, 이제 인도랑 같은 나라였고 거기서 이제 음식 문화 다 돌아왔거든요. 저희가 크라이라고 아니면 어. 그레비라고 네. 저희가 수프같이 생기지 않고 그거는 난이나 로티 이렇게 먹는 거예요. 파키스탄이랑 인도 음식이 매우면 너무 매운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한국 음식이 매우면 달콤하면서 매운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여기서 눈물 흐리고 흐물을 흐리는데 아 약간 좀 달콤하면서 아, 매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매우면 진짜 매워요. 여기 볼난 것처럼. 아 그러면은 파키스탄 사람들은 매운 거 잘 먹겠네요. 아, 잘 먹는데 저는 잘 안 먹어요. 저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라홀 갔거든요 한번 카레 먹으니까 제가 못 먹었거든요.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이 매운 거 많이 먹는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저 같은 네.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네.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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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아? 아, 아니지 않아? 인도 겨울 약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 지도를 짠. 생각하면은 사계절이 존재 아닌가? 안 하나?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데 아닌가? 겨울 싫어 좋아? 겨울 좋아요. 겨울 좋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눈 저도 봤어요. 눈을 처음 봤어요? 인도에서는 눈을 못 봤어요? 애니는? 봤죠. 히말라야잖아. 히말라야 쪽이라면 어. 눈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자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둘 다. 어, 둘 다? 좀 조심하게 대답해 주세요. 조심하게? 나는 근데 인도랑 파키스탄이 어디 있는 줄 알거든? 지도에서? 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위치상? 뭔가 그 이런 느낌의 두꺼운 옷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도시마다 전통 옷이 다를 수 있어요. 전통 옷이 다를 수 있어요. 오다? 애니 잘한다. 애니 너무 잘한다. 헷갈리게 너무 잘한다. 인도도 오, 파키스탄도 오. 사계절이 존재한다. 하나, 둘, 셋. 봐봐! 오! 대박! 잘 이겼다, 잘 이겼다. 와, 잘하네. 잘하셨어요. 사계절 있죠. 사계절 있죠. 근데 좀 이렇게 대답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땅이 워낙에 크니까. 네. 그쵸? 인도가 너무 커요. 남쪽에 가면. 아, 맞아. 완전 덥고. 완전 덥고. 그리고 북쪽에 가면 너무 추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계절도 있고 아마 오계절도 말할 수 있는데 장마철. 아 장마철. 장마철은 너무 너무. 아 네. 진짜로. 너무 그 뭄바이에 장마철은 아마 한 달 두 달 계속 나오는데 제가 한번 카시미르 갑 인도에 있는 카시미르 갔던 적인데. 거기에 패딩 입고 가야. 아 저는 어렸을 때 눈을 많이 봤어요. 저 학교 아침에 일어나서 어 눈이다 오늘 학교 못 가겠다. 제가 일단 이사했거든요. 이슬람바드라는 수도 도시예요. 아. 이슬람바드 이제 날씨가 되게 좋아요. 사계절 다 뚜렷하게 존재하고 이슬람바드는 눈이 안 와요. 너무 춥지만 영하 3도, 영하 5도까지 가는데 너무 즐거워.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맞아. 그렇지. 가고 싶어. 피스트 밤.
I'm Yumi. I'm Myeongchang. Welcome to Giggle. 오늘도 늘 그렇듯 새로운 외국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미안하다. 이렇게 앉으세요. 제가 대표났어요.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나라 밝히지 말고 그냥 자기소개 간단하게. 아, 저는 20살이고요. 학생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온 지 아직 1년 안 됐어요. 오늘은 파키스탄. 모르겠다. 우리 아무도 안 들은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못 들은 거야. 그치. 아무도 안 들었죠. 아무도 안 들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20살 앵글입니다. 네. 파키스탄 전통복이에요? 네. 오, 너무 예쁘다. 아니요, 근데 한복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 본인 거예요? 애니 거예요? 아, 아니죠? 네. 진짜요? 네. 아니,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들은 다 이런 자기... 옷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매일 입는 거 아니고 이게 뭔가 행사나 그런 데 있을 때. 명절 때? 네네, 명절 때. 너 한복 있어, 지금?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눈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파키스탄의 편견이죠. 진짜요? 더 큰 사람도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애니는 예쁜 편이에요? 예쁜 편이에요? 예쁜 편이지. 그냥 완전 예쁜 편이지. 편견? 편견? 너무 편견. 근데 한국에서는 잘생긴 편이죠? 저는... 정확해, 정확해. 나쁘지 않은 나쁘지 편이죠? 나쁘지 않은? 파키스탄이라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무엇일까요? 그 전쟁... 전쟁... 파키스탄 살짝 드론은 사실 봤어. 드론은 봤는데 뭔가 나 찍은 느낌은 아닌 느낌? 오늘의 주제는 또 여배우 와. 네하 라이프트 2000년생 엄청 어리다. 파키스탄 배우이자 모델, 파키스탄 라호르 출생, 우크라이나 혼혈. 근데 이름은 좀 귀엽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할까요? 좋아. 네하 라지푸트. 아, 라지푸트. 새로 나온 배우죠. 옛날 드라마에 많이 안 나오고 요즘 막. 이 어머니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들었고 아버지는 파키스탄 라호르 쪽에서. 옷이 저것도 파키스탄 옷인 거죠? 그렇죠. 파키스탄 옷이 이제 다양하죠. 이거는 샤르왈 크미즈라고 해요. 이거는 셔티 크미즈라고 여기는 바지는 샤르왈. 이거는 두발다예요. 이 두발다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머리에 쓴 거. 네, 이게 머리에 쓴 것도 있고. 뭔가 그 귀족 같아, 되게. 네, 그렇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되게 무거워요. 아, 무거워요? 네. 오, 너무 무겁지다. 이거 그 액팅 할 때. 파키스탄이 이제 지역마다 외모가 다른 거죠. 다인종이에요? 네네. 저도 사실 가끔씩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거 파키스탄 사람인가. 맞아.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출신도 이렇게 생기는 여자분들이 많죠. 운동장 파란색. 파란색인 거죠. 맞아. 히말라도 있어요, 파키스탄에. 히말라 쪽에 사람이면은 거기는 피부 좀 하얗고 남부 쪽이면은 거기는 좀 이제 햇빛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더. 애니는 그러면 하얀 편이에요? 저는 평균. 평균. 진짜 이제 하얀 사람들이 되게 딱 보면은 되게. 약간 앤 약간 앤 해스웨이. 이랑 좀 닮았지 않아요? 예쁘다. 진짜 하얗다 근데. 영상이 더 예뻐. 눈 봐. 그러니까. 미쳤다. 화장 연하게 해도 이렇게 예뻐? 아, 이거 좀 뭐 한국 스타일 화장이죠. 약간 한국 스타일 화장. 저희가 좀 진하게. 맞아. 이거 지금 사람 사이도고요. 1985년생, 영국 런던 출생, 파키스탄의 배우, 가수, 모델. 되게 다양하네요. 가수 맞아. 키는 되게 175cm. 이거 아이유과 쪽인가? 파키스탄의 아이유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따로 있어요? 진짜?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이분도 되게 목소리가 좋고 맞아. 연기력이 되게.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유명할 수밖에 없겠다. 와, 진짜 예쁘시다. 이렇게 진한 거 너무 좋아. 아, 진짜 예쁘시다. 일코드 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맞아. 눈 사이도 되게 좀 좋으신 것 같고. 티존이라고 하죠? 티존 엄청. 맞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분들이 개인적으로 머리 숱이 좀 많나요? 많죠. 여자분들이 많고. 좋겠다. 정말. 우와. 우와. 우와.
얼굴이 진짜 작아서. 아, 그러니까 너무 예쁘신데? 그 몸매도 그렇고 이게 키도 괜찮고. 몸매도 좋아요? 네, 몸매 좋죠. 근데 왜 몸매 안 나오지? 그거는 아, 파키스탄이 되게 다양하구나. 너무 다양해요. 생각보다 저도 모르는 정도 다양하고. 사박 하마드. 1984년생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 출생. 파키스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여배우 중 한 명. 부자죠. 진짜 부자다. 이거는 파키스탄. 퓨어 파키스탄. 퓨어 파키스탄. 네네. 부모님은 둘다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아. 와. 와. 아, 이게 보면은. 진짜 하얗시다. 여기도. 여기 얼굴 작은 편이면은 좀 인기가 많죠. 아, 그래요? 아, 파키스탄에서는 그래요? 그쵸. 아, 그래요? 근데. 아, 파키스탄에서는 그러면 얼굴 작다는 게 욕이 아니에요? 사실 있긴 있는데, 근데 배우들 중에서 작으면 좋고, 저는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면은 좀, 아, 좀 더 살 쳐야겠다. 어떻게 저 얼굴에 저것은. 안 보이는데? 가슴이 어딨어? 아니, 그냥 쉐입만 봐도 뭔가 커 보이잖아. 저 봐. 아, 너무 고품격 이렇게 생긴, 고급스럽게 생기셨어. 실이 근데 연봉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부티가. 아,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사실. 비욘세 아니야, 비욘세? 아, 근데 엄청 진하시구나.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은데도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아, 진짜요? 뚜렷하고. 저희가 화장도 원래 진하지 않으면도 화장할 때는 진하게 해요. 저희가 화장 스타일 그래요. 저희 화장 잘못해가지고 그냥. 아니, 너무 예뻐. 시도만 했어. 너무 예뻐. 여기 화장 없이. 생얼이에요? 생얼이에요. 와. 너무 예쁜데 송지효도 닮았다. 연기력 볼 수 있죠. 아, 이렇게 하고 있나. 동생이에요. 어, 진짜. 대박. 아, 그 남매예요? 동네도. 올 뻔했어요. 돌나올 뻔해요. 아. 남자도 수염 있죠. 저희가 수염이면은 남자가 잘생긴 편. 아, 그래요? 그렇죠. 나 제모하고 왔는데. 아쉽다. 와, 이분 진짜 제일 이쁘신데? 킴자 하심이고요. 1997년생이고 파키스탄 라호르 출생. 어? 아까 첫 번째 분이랑 같은 출생. 라호르 그쵸? 맞아. 라호르 좀 큰 도시니까. 너무 예쁘신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살 어려. 네. 이거 약간 좀 재스민 같은 느낌 아니에요? 재스민 느낌 완전 재스민. 재스민 맞아. 맞아 맞아. 알라딘. 건강해 보여 진짜. 맞아. 난 되게 건강해 보이는 사람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나 이분이 난 제일 좋은데. 헬스장에만 다녀 봐. 와, 진짜 예쁘시다. 너무 예쁘신데? 나 진짜 저 오른쪽 사진이 너무 최애다. 아, 아 여기 보면 이게 괜찮아, 이렇게. 저렇게 화려한 기구를 꼈는데도 얼굴만 보이는 게. 이분 이름 어떻게 되신다 하셨죠? 김자 하시미. 파키스탄 때미이다. 그럼 파키스탄에서도 이목구비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더 예쁜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여기. 이거 파키스탄 이런 옷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 매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화려한 거예요. 아이고 붙였어. 붙였어. 어 이거 로맨스 한 장면인데? 오 너무 예쁘다. 진짜 그 피처스 보스 있죠? 와 이분이 제일 예쁘시네. 골쭉 예쁘네. 갑니다. 예예. 사라칸 1992년생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출생 파키스탄 여배우. 토디아 여배우 출생 예쁘네. 근데 오 너무 청초하시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서 약간 고양이처럼 생긴. 고양이처럼요? 대부분 이렇게 가려요. 맞아. 화살표 코였는데 이거는 좀 뭔가 이게 동아시아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해주고 그 얼굴 전체랑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려. 와. 또 그런 무거운 거 다. 이거 엄청 무거워요. 근데 확실히 애니가 얘기한 대로 이거 입은 사람이 되게 많다. 이쪽에 보면 빨간색이 이게 결혼식 때 대부분 아. 저희가 하얀색 입지 말고 빨간색. 그래서 어때요? 느낌? 결혼식 때 입게? 원래요? 우와 너무 예뻐. 아. 이거는 역할이 나쁜 역할이었고 아 나쁜 역할이었어? 네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게 아이라인을 깠던 거 그거 다 해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이게 여자분들이 나쁜 역할을 하면은 까만색으로 까만색으로 아 그거 나쁘네요. 네 화장이 진한수록 나쁘다. 나쁜 여자다. 우와 아 여기다 아유? 아직은 이게 인종이 되게 다양하니까 그분들이 여자분들이 되게 예쁘다고 파키스탄에서도 파키스탄 남자분들이 파탄 여자면은 아.
똑똑하지는 않지만 예쁘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죠. 근데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아, 예쁜 여자면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이마 카와르 1993년생 파키스탄 페샤와르 출생 파키스탄의 배우, 예술가, 화가. 왜? 이분이 좀 내추럴 뷰티 그런 거예요. 진짜 화장도 그렇게 대부분 진하게 아, 저 목선이 진짜 아, 미치게 해. 페로몬 나와서 저게 진짜 미치게 향기가 나는 거지 남자... 지금 또 아쉽네요. 결혼하셨어요. 아, 아 진짜요? 네. 대부분 아, 결혼했어요. 배우들이 파키스탄에서 결혼을 빨리 하는 편인가요? 빨리 하기보다는 그냥 꼭 하는 편이에요. 꼭 아, 무조건 해야 되는 인구가 많을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직 너무 어리지, 20살. 파키스탄에 그 연애하는 그런 문화가 많진 않아. 대부분 연애하면은 목적이 대부분 결혼? 네, 무조건 결혼이어야 되고. 무조건 결혼. 아, 근데 이분 되게 풍조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일부러 화장을 그렇게 되게 하셔도 되게 하얗게 요 그러니까. 맞아. 오! 좀 닮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저래? 닮았어. 아예사 칸, 1991년생. 파키스탄 카라치 출생.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여배우? 미국에서? 그럼 미국에 파키스탄 배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되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할리우드 쪽에? 할리우드 쪽에 아. 있죠. 인도 분들도 꽤 많고. 너무 예쁘다. 잔잔한 숲소리 공주 같아. 눈이 너무 기뻐. 살짝 퇴폐미가 좀 있어. 진짜. 퇴폐미 알아요? 아, 아니요. 섹시. 아. 언더 섹시? 블랙 섹시? 블랙 아~ 섹시? 다크 섹시? 아, 다크 뷰리? 약간 나쁜데. 그런 느낌. 앞머리도 이렇게 내려오고 옷도 다 정갈하게 있는데도 섹시한 게 진짜 대박이잖아. 그치. 눈 때문에. 눈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옷도 아, 다르네? 이거 화장 때문이죠. 저희가 원래 이렇게 진하게 네. 이거 맞아. 이쪽은 무겁고 이제 결혼식 저희가 결혼식 되게 길게 해요. 한 5일 정도? 예? 결혼식을요? 5일을 해요? 근데 진짜 그렇대. 막 인도도 진짜? 그렇게 한다는데 어, 인도도 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쪽에 보면은 이거 결혼식 뭐 첫날 이쪽에 보면 이제 다 꽃이죠. 5일 정도 되게 잘하고 진하게 이거는 대부분 결혼식에 간 사람은 입는 거예요. 아, 간 사람이 네. 근데 그렇게 만약에 5일 동안 하면은 그 5일 내내 다 있어야 돼요? 가족이 가까이일수록 아~ 있어야 되죠. 700, 800, 1000명 정도. 와, 5일 내내요? 5일 내내? 최대한 많이 올수록 좋다고 들어가지고 그냥 친구들 막 뭐 아, 지나가는 사람 막 다 데리고 그냥 가는 잔치인 거야? 그냥. 그 결혼식 때 눈 맞는 사람도 되게 많다. 아, 진짜? 맞아요. 아, 대부분 남자보다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요? 하니아 아미르, 1997 97년생. 맞아요. 파키스탄 라왈핀디 출생 파키스탄 여배우. 아 이분이 우리 내셔널 크러쉬예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크러쉬하고 있어요. 아 아니요. 진짜로? 이분이 요즘 제일 인기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 진짜로? 네. 이분 그거의 내셔널 뷰티 때문인가? 그래서 이분들도 좀 다르게 아 그러네. 좀 다르긴 하다. 아, 예쁘다 진짜. 몸매가 너무 예쁘시다. 아 좋네. 마음이 넓고. 너 그 말할 때마다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넓은 마음씨를 가진 거지 뭐. 와 진짜 나나 닮았어. 오, 이분도 진짜 이쁘시다. 나 이분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분 엄청 이쁘시다. 진짜 건강하고. 이분이 그냥 너무 예뻐서 설명할 게 없어. 와 진짜 인기 많이 많아. 사잘 알리고요. 1994년생 파키스탄 라오르 출생. 대부분 파키스탄에 있으면 대부분 알고 있어. 네. 이분들이 아, 근데... 눈이 커요. 진짜 눈이 크다. 네. 근데 이분이 계속 그 인기가 똑같아요. 좋아요. 네. 아유? 아유 아직은 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까만색 의상도 되게 서페스티게를 한 파키스탄 의상인데 결혼식 때도 입거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다르네. 아 맞아. 이게 이거 패브릭이 되게 다양해요. 네네. 이거는 다른 벨벳이나 이런 거 같아요. 나 벨벳 좋아하네. 벨벳. 아 아유 아 이건 아니야. 맞아. 아 진짜 너무 좋아. 애니도 좋아하지만 진짜 요즘 가장 핫한 파키스탄 결혼도 하셨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네네네. 이분도 이름이 마히라카냐? 네 이분도 이제 외국 연가에 되게 좋아하셨어요. 1984년생 파키스탄 카라치 출생. 칸이라는 이름이 맞아요? 성 아니에요? 맞아요 성이에요. 우와
매력적이시죠? 진짜 너무 매력적이다. 수자현 느낌. 아 맞아. 네. 너무 예뻐 근데 진짜로. 의상도 이제 사리예요. 이번에 인도 쪽에서 대부분 하고 근데 파키스탄 인도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입고 인도 분들도 많고. 아 이거 보시면 이거 진짜 결혼했을 때. 아 이분 결혼할 때 진짜 입었다. 네, 결혼 사진이에요. 진짜 결혼 사진. 이렇게 하는 게 아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결혼식 때 많이 해요. 이거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고. 여신 같다. 여신. 진짜 화보 같아. 그치? 여신이죠. 파키스탄 여신이요. 아, 파키스탄 아이유보다 파키스탄 아이유죠. 눈부셔. 와. 와 이거 매출하고 섹스급 잘 어울리시네. 이거 그냥 보면 파키스탄 사람이 안 보이시죠? 아 그죠. 이렇게 보면 뭐 터키? 그냥 유럽형 같아요. 유럽형 맞아. 맞아. 서양 맞아. 그런 느낌이죠. 아쉽다. 아쉽네. 나 이제 파키스탄에서 좀 많이 궁금해. 오 이 녀석 봐라.